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금강연화가 오기로 한 말이죠. 미용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연예인급이죠. 연예인급. 저번에 박준 뷰티랩 심사로 갔다가 이제 그때 계기가 돼서 이제 친해졌는데 오늘 저한테 이제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저는 지금 연하 씨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연하 씨 참여. 주방생 무광. 이렇게 진짜 눈 튀어 보이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세팬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하는 금강연화라고 합니다. 우선 수쌤의 근무지에 제가 놀러왔고 놀러온 김에 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짧기 때문에 크게 할 건 없지만 보시면 아시죠? 지금 머리가 엄청 뜹니다. 물론 다른 생머리인 분들에 비해서는 만약 이렇게 엄청나게 뜨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쓰이는 정도로 뜨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를 신경 쓰이지 않게 우리 수쌤이 아주 멋있고 기깔나고 간지 있게 멋있게 간지는 일본어 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바로 다운펌과 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디자이너 수라고 합니다. 유튜브 명을 빼어날 수입니다. 드디어 금강연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뭐 제 채널도 아니고 오늘 제가 잠깐 혼자 갈게요. 자,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의 다운펌이 어떻게 어디까지 눌리느냐 그리고 다운펌 자체 궁금하신 점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수쌤이랑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잘한다. 아, 아니에요. 이 기계 아니에요, 기계? 그러니까 네. 아까도 연아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완전 직물 아니고 곱슬 게 아닌데 그래도 머리가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 불편한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 거고 그냥 제가 UI인으로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그냥 완전 동명인 두상이네. 생각보다 옆에가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뒤에는 납작하고. 네. 연아 씨 방송 많이 봤는데 일단 제가 한 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 옆에 아주 그냥 싹 그냥 그냥 얼굴에 들어갈 때까지 눌러주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 뒤에만 좀 그라치고. 네. 위에는 그냥 최대한 볼륨 살리고. 아, 좋아요. 네. 와, 근데 진짜 많이 상했다. 탈색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이거 라인을 잡아도 보이려나? 일단 잡아볼게. 네. 수쌤은 초고수니까 거울 안 봐도 되겠죠? 아, 그럼 필요 없습니다. 크으, 역시 눈이 곧 거울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촬영하는 거 머리하는 거 어차피 안 보이죠? 그리고 얼마나 변하는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니까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하기 전 자, 얼마나 짜잔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3, 2, 1 갑자기 제 얼굴 보여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자, 머리가 얼마나 남자들이 발랐을 때 뜨고 안 뜨고에 대한 차이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누른 거, 안 누른 거. 저 진짜 이거 보세요. 뿔렁뿔렁 뜨잖아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랑 안 눌렀을 때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뻗지 않는다고 한들 누른 게 예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뻗는 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가시죠. 빠라빠빠빠. 다 발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운펌 바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숙련도가 조금 아쉬운 분들은 바를 때 경계를 지게끔 딱 만들어갖고 경계진 부분만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바른 부분과 바르지 않은 부분들이 확실히 경계가 지면서 확 뜨겠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그재그로 뜨시는 분들도 있고 천천히 올리시면서 덧바르시면서 약을 빼시는 경우도 있고 약을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여러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다운펌 약을 발라주시는 건데 수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리시면서 약을 조절하시고 라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봤고 타임은 20분 보겠습니다. 끝! 박스를 바를 때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 펴발라야 합니다. 잘 진짜 골고루 잘 펴발라야 합니다. 모두들 다 알겠지만 이거 진짜 명언이다. 개띠건입니다. 여러분들 UI 같은데? 진짜로?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셀프 스타일링을 찍을 거예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제 기르면서 이런 스타일링 저런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제가 이제 인스타에 보면 많이 하고 있는 스타일링이 있어요. 리젠트 같으면서도 리젠트가 아니고 포마드 같으면서 포마드도 아닌 리젠트랑 포마드의 그 중앙에 있는 스타일, 그냥 뭔가 자연스러운 울림 머리 스타일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머리 장담합니다. 분명히 이번 해 유행합니다. 이 머리 이렇게 오늘 스타일링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다운펌의 중요한 이유를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누른 걸 안 누른 걸 확실히 차이가 나죠. 눌러야 잘생겨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동양인의 강한 오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머리일수록 누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수쌤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엔드로 가자. 안녕. 감사합니다.